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종호의 웹툰 스쿨.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웹툰 작가 최종호 호랑님의 롱터뷰 하편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가서 대학교에 갔는데 이제 축제 게임을 하자. 네. 예. 이제 친구들에게 얘기를 했죠. 선배님들한테. 예. 네. 선배님 저 이번 축제 때 게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축제 전시하고 싶다고. 그런데 당시에 조금 안 좋아하셨어요, 선배님들이. 선배들은 원래 좀 그런 존재들이죠. 왜요? 예. 왜 안 좋아하셨어요? 뭘, 왜 그런지 모르겠어. 몰라. 이상해요. 저도 이해 안 가죠. 예, 이해. 제가 아직도 안 가요. 그러니까요. 왜 싫어? 한 이유를 예. 모르세요? 그냥 축제는 즐기는 건데 뭐하러 일을 만드느냐라는 그러니까. 느낌이 있어서 아~ 그런 뉘앙스가. 젊은 꼰대 예. 뭐 그런 거. 그래서 하자고 으쌰으쌰 하고 싶은데 따라주지도 않고. 지금 이런 애국 보수가 지금 막 게임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러게요. 그 젊은 꼰대들이. 네. 아 참 그래서 결국 그 상황도 안 따라주고 회사도 그 당시 다니고 있었으니까 네. 대학교 다니면서 그래서 아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이 정도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했죠. 안 했는데 축제 때 다 주점을 하더라고요. 그쵸, 대학의 축제 거의 주점이에요. 네, 네, 디지털 콘텐츠 학과도 제가 주점으로. 디지털 콘텐츠 학과인데 주점을 하지 무슨 뭐 글로컬 IT과라는 사람들도 주점을 하지 모든 학과들이 다 주점을 하는 거예요. 네. 심리학과도 주점했어. 학교에서는 계속 이렇게 좀 강요를 해요. 제발 학과 특성에 맞는 사업을 그쵸? 해라. 네. 축제 사업을 해라. 네. 그런 거 하고 싶어도 학생들은 그냥 노는 걸로만 생각을 그쵸? 하고 하니까. 네. 홍란님 선생님은 대학교 때 축제 때 뭐였어요? 캐리커처도 하고요. 근데 저희도 주점. 주점은 항상 1순위고 주점은 기본이군요. 예, 디폴트. 예, 2, 3, 4위로 뭐 풍선 맞기 뭐 그것도 항상 있어요. 예, 그런 거 하고 그러니까 가학적인 게 굉장히 많았어요. 저 대학교 네, 때도. 네, 맞아요. 그 캐리커처 그려주기. 저 축제 때는 연주했던 것밖에 없어 가지고. 아무튼 네. 예, 그래서 그 원래 다니던 그 회사가 한 1년 반 정도 됐을 무렵에 네. 이제 회사를 이제 너무 힘들다. 학교랑 병행하는 힘들다. 그렇죠. 그 교수님도 없으니까. 치트키 쓰려고 했는데. 치트키가 안 먹히니까 그냥 이제 회사를 관두고 학교에 좀 집중을 해서 빨리 졸업을 하자. 네. 라는 생각을 해서 당시에 이제 그만뒀죠. 네. 그만두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학교가 조금 아직 좀 그 커리큘럼이 제대로 잡히기 전이었어요. 그때 디지털 콘텐츠가 한참 나오기 시작한 예, 그때 가신 거죠? 예, 공학번이었으니까 뭔가를 시도하는 시점에는 예, 확실히 그때, 예. 아, 도대체 이 학교는 이과는 학생들한테 뭘 가르치고 싶어하는 거지? 맞아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디지털 콘텐츠라는 범위가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예. 크다 보니까 드로잉 수업이 있었어요. 예, 드로잉 수업이 있었는데 전공 필수로 드로잉 수업이 있었는데. 전공 필수로 C 언어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그 두 개가 같이 있었다고요? 예예. 예. 그게 디지털 콘텐츠 학과죠. 네. 상담 기초와 작곡 이런 거 같이 예. 너무 차이가 나는데. 예예. 예. 와. 그 정도로 커리큘럼이 도대체 뭘 하고 싶은 학교인지 모르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전부 다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나는 만화를 좀. 그려야지 하는 애들도 있었고 진짜로. 나는 그냥 디자인 전공 모델링을 할 거야 하는 애들도 있었고. 나는 개발을 할 거야 하는 애들도 같은 과에 다 몰려 있었어요. 게임 회사인데요? 그대로 가면? 작곡은 없었어요? 그거 진짜 게임 회사인데. 작곡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그 당시 예. 전자음악 쪽이 예. 꽤 각광받던 예. 시기에 2005학번이라고 예. 하셨죠. 예. 그때 각 대학에 전자음악 동아리들도 꽤 많았고요. 큐베이스나 뭐 예. 그런 거 되게 많이 했는데. 예. 디지털 콘텐츠라는 그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디지털 콘텐츠 게임 회사네요 거의. 그쵸. 다 모든 분야가 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의 애정이 점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뭐 물론 학교가 이렇게 커리큘럼이 정말 잘 잡혀 있는 학교들도 있고 그렇지만 네. 뭐 지금 와서 하는 조금 그 당시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커리큘럼이 안 잡혀 있어서 솔직히 말해서 그 얘기해도 되나? 네, 조금 다 하세요. 나중에 잘라. 나중에 다 편집해 주세요. 네, 그럼요. 네. 무슨 얘기길래요? 불을 지르셨나? 이제 학생들이 약간 성공에 대가 네네. 진보 학교예요. 진보적인. 약간 정치적인 네. 성향이 그쪽으로 되어 있는 예, 학교군요. 예, 그렇죠. 진보적인
성공회대 교수님들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정보 인사들로 예.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약간 이제 안 되면은 안 되면은 주장을 하는 쪽. 네, 항의를 네. 커리큘럼 있다인데 뭐 하는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데모를 한 거예요. 하고 학내 데모. 네. 그 당시 거의 사라졌을 때인데. 그러니까. 예. 네. 그 교수 아까 잠깐 얘기 드렸다시피 네. 그 쫓겨난 교수진들이 네. 그림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많이 빠졌어요. 아, 예. 네네. 근데 대학 가서 기초를 좀 가르쳐 줘야지. 기초를 가르쳐 줘야지. 그래도 이걸 발전시켜서 컴퓨터랑 융합을 시켜서 뭐라도 할 텐데 그게 아니라 기초 없이 가니까 저도 기초를 좀 배우고 싶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전까지는 취미로 혼자 그림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 좀 불만이 이제 터진 거죠. 네. 그런 것들이 막 겹치고 겹치다 보니까 학교에 애정이 별로 안 생기더라고요. 네. 마침 그 시기에 예. 제가 대학교 2학년이 됐을 때 2006년이었죠. 네. 2006년에 회사를 같이 나눴던 그 과장님이 계셨는데 그 과장님이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내가 지금 게임 회사를 다니는데 너 와라. 네. 예. 그 이전 회사에서 그 다녔던 그분이 추천을 해서 거기 이제 면접을 보러 갔죠. 네네네. 면접을 해서 월요일에는 제가 학교 이게 수업을 다 월요일로 몰아놨어요. 아 현명한 대학생이네요. 네. 네네. 그래서 학점을 채우기 위해 그래서 월요일은 학교 가야 되니까 월요일 빼고 예, 주 5일만 일하겠다. 그 당시에는 토요일도 근무를 했으니까요. 그쵸. 그 당시 주 6일제 예, 예, 예. 지금과 다릅니다, 예. 여러분. 예. 그래서 5일을 근무하겠다. 그거를 감안해 달라. 네네. 면접 때 얘기를 했죠. 근데 오케이. 예. 그때 그 회사가 버디 게임즈였어요. 아, 네. 아까 얘기하셨던 이제 드디어 예. 그 얘기 아까 처음 우리가 예. 그 초반에 얘기했던 네. 이 인터뷰의 초반부에 얘기했던 내용이랑 네. 만나는 시점이 거의 왔네요. 네. 지금 잠깐만요. 네. 학생 시절에 아까 얘기했던 너무 즐겁고 네. 재밌는 것만 하던 시절 중간에 이제 약간 네. 힘든 시기라고 할까요? 고민되는 시점들이 처음 왔던 게 대학생 때인데 그쵸. 이때도 예. 아직 학업을 끝내기 전인데 네. 실제 실무 예. 현장으로부터의 부름이 왔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예. 네. 그래서 예. 아직 졸업이 안 된 상태인데 결국은 또다시 현장으로서의 부름 콜 오브 현장 예. 벌어져요. 예. 일복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예. 예. 일은 항상 끊임없이 있었어요. 항상 할 줄 아는 게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아 이제 게임 회사 꿈에 그리던 게임 회사를 원래 전 회사는 게임 회사는 아니었으니까요. 네네. 예. 게임 회사를 드디어 들어갔다. 아 좀 그런 기대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게임 네. 회사에 대한. 생각했던 거 제가 기대했던 거랑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일단 온라인 게임 회사였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콘솔 게임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거리가 있죠. 사실 그리고 거리도 있고 그리고 많이 다르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 뭐 당시에는 사실 되게 유명하신 개발자분들도 몇 명 있었어요. 네, 네, 거기에 그리고 정말 실력 있는 분들도 많았고 지금 제 친구 중 한 명을 거기서 만났는데 네네. 그 친구는 서버 개발로 그 회사에 들어온 친구인데 그 친구도 거기서 만났고 그러니까 실력자들이 참 많은 회사였어요. 근데 거기도 좀 항상 그때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윗선의 결정이 정말로 중요하고 아 드디어 이제 이게 이제 예. 웹툰 작가들이 예. 부분적으로만 느끼던 네. 하지만 대부분의 예. 창작 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회사에 들어간다는 건 예. 핵심은 거기에 있죠. 예.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세상이 있다. 예. 그래서 당시에 그 회사에서 버디 게임즈라는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네네. 게임들을 많이 서비스하기를 원했어요. 여러 가지 게임들을 예. 그 게임을 하나만 서비스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그쵸. 게임 포털인데 네. 예. 그래서 그쪽에서 개발을 하고 있던 게 제가 들어가기 전부터 있었던 일이죠. 그 회사에서 입장에서는 네. 예. 게임을 만들 수 있는 툴을 만들자. 찌꾸루 같은 거. 예, 예. 쉽게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그치. 툴을 만들자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는 팀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툴 개발팀. 네. 그리고 게임 개발팀이 따로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근데 그 툴 개발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그렇죠. 예. 포토샵으로 예. 만화를 그리라가 아니라 예. 포토샵을 만들어 주어 이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오래 걸립니다. 예.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
클라이언트 개발팀에서는 저희 팀에서는 물론 계속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구현이 되는 걸 못 보니까 툴을 개발하느라 그쪽에서 그 툴로 만든 게임을 보여줘야 되는 단계라서 이게 어떻게 게임이 나올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다들 상상으로 기획서만 보고 그 기획서로 보니까 한계가 있죠. 어떻게 구현이 될지. 그렇죠. 예. 상상 속에 있는 그 게임들을 다들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작업을 했어요. 예, 안 돌아가는 게임을.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제 또 윗선에서 이제 계속 또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지칠 거고요. 예. 지금 투자를 얼마를 했는데 결과물이 안 결과물이 안 나오고 돌아가는 것도 안 나오고 보고 싶다. 일단 게임을 보고 싶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그때 또 이제 제가 투입이 됐죠. 되게 표현도 게 투입이 됐어. 무슨 특전사예요. 그러니까 맞는 야, 거기에 최종호 한기 보내. 야, 거기 최종호 1기랑 2기랑 출격시켜. 그 존 앤 런이라는 그러니까 구역 존 그리고 앤드 런. 존 앤 런이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템플런 같은 건가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약간 탑뷰에서 보는 서로 술래잡기 하는 게임. 네네. 예, 그런 느낌의 게임이었는데 이거를 그 툴로 개발 단계를 보여주기에는 툴이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네네. 네가 플래시로 아. 게임 리소스 만드는 리소스를 가지고 그걸 플래시로 대충 구현해라. 네. 예, 대충 구현해서 속인 거죠 한마디로. 아, 이 툴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라고 예. 말하지만 사실 그건 아니고. 참고로 그 회사에 제가 입사한 거는 모델러로 입사를 했어요. 3D 네. 모델러로. 네. 만능 모델러. 예. 모델러로 입사를 했는데 이제 저도 답답하죠. 모델링 한 게 그 리소스로 나오긴 하는데 게임이 안 들어가니까 저도 답답하고. 그렇죠. 예. 저도 그래도 뭔가 보여주는 걸 만들자 해서 그걸로 이제 그 플래시 가짜 버전으로 네. 이제 좀 이제 시간을 끌었죠. 네. 아, 그래도 이런 게 나올 거다. 이거라도 일단 잡수시고. 시간을 좀 주십사. 허기는 면하신 뒤에. 네. 네. 포악해진 유저들. 관련 이후. 네. 포악해진 임원들이죠. 네. 아 임원들. 일각의 시간을 더 벌었다. 네. 약간 좀 달래는 좀 그런 용도로. 이 담당자들의 연락이 오면 네. 콘티로 일단 보내서. 그죠. 진행 중이라는 식으로 네. 시간을 벌지요. 네. 항상 그런 식으로 항상 달래는 작업을 주로 하다가. 네. 아 슬프다. 달래는 작업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원했던 게임 회사가 아니야. 그렇죠. 네. 그래서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러는데 그 버디버디 측에서 네. 투자를 중단을 하자라고 게임 사업부를 접자고 얘기 나온 거예요. 자 이게 네. 접자까지는 아니고 다른 게임을 만들고 있는 그 하나로 그냥 통합시키자. 그래서 저희는 저희 프로젝트 그리고 게임 개발을 여러 개를 할 수 있는 그 툴을 만들던 그 프로젝트를 접고 다른 그 게임 서비스를 하던 그 프로젝트 팀과 합쳐져야 되는 입장에 놓였죠. 자 지금 네. 거의 10년 가까이 네. 혼자 콘텐츠를 만들던 사람이 네. 이제 세상에 나와서 어떤 걸 맛보게 되냐면요. 내가 계획하고 있는 그림과 현실이 어느 지점에서 달라지는가. 그 내가 생각한 대로 나와주던 네. 게임 이건 그러게. 중2 때 고2 네. 때까지인데 이제는 그게 되지 않는다라는 네. 것을 네. 처음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네. 네. 아, 그래서 너무 하고 싶은 것들 많고 그냥 나한테 정권을 주면은 제가 마음대로 해버릴 텐데 그 23 됐잖아요 지금 23. 네. 너무 욕심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이 회사를 나한테 주지. 내가 다 해줄 수 있는데 내가 이 회사를 사버릴 거야. 내가 너희를 다 잘라버리겠어. 그래서 지금 마음만은 완전 CEO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주인의식이죠. 네. 회사 사람들이 보통 바라는 주인의식이잖아요. 주인의식. 네. 이게 진짜 이해 안 가요. 보통 기업에서 네. 이 임원들 대표들이 사원들한테 주인의식을 아, 가져라. 너희 일처럼 해라. 네. 그럴 거면 주식을 주든가 이 회사를 주든가 네. 어떻게 주인의식을 가져. 그걸 느꼈습니다. 이제. 예, 그걸 느끼고 나서 아 스튜디오가 이제 합쳐진다니까 그 한 6개월밖에 안 다닌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어요. 스튜디오가 합쳐지니까 그 스튜디오로 네가 갈래 아니면은 그냥 잘릴래. 네. 그렇죠. 네, 지금도 하나. 그런 일 많아요 게임에서. 네. 그 스튜디오가 네. 어디 있었길래요? 제주도에 있었나요? 아니 아니요 그 같은 다른 층이었어요 같은 건물에. 아 다른 층으로 너무 가기 싫었군요. 아 제가 거기 가서 뭐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그냥 그만두면은 실업급여라고 이제 6개월 이상 다녔으니까 그쵸. 그거라도 네. 받으면서 예 네. 그냥 차후를 좀 이제 노려보자라는 네. 생각으로. 다음은 무슨 회사를 사볼까? 아직까지는 실패했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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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되게 꼬질꼬질한 채로 네. 이제 학교로 돌아갔죠. 아, 네. 와 이제 좀 패배한 모습으로 터벅터벅이면서 예. 아, 꿈은 어려운 거구나. 아직 저희 둘이 만난 시기 직전이네요. 훨씬 전이에요. 아 그래요? 예, 몇 년 전이에요. 아직 많은 얘기들이 있군요. 예, 그래서 빨리 만화 얘기로 가고 싶어가지고. 아 만화 얘기 드디어 농담입니다. 네, 그래서 아, 드디어 나옵니다. 어 진짜요? 네, 이야. 드디어 나와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학교만 다니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명절 때였어요. 네. 추석이었나 설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막 이제 좀 낮밤이 뒤바뀐 생활을 하다가 밤낮이 뒤바뀐 생활을 하다가 자다 깼는데. 아무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네. 가족들이 전부 다 사라졌어. 어머나. 이사 가셨나요? 네. 그래서 아, 네. 네. 어디 간 거야 했는데 다들 그 저거 명절이니까 큰 집에 가셨대요. 날 두고 간 거야. 자고 있는 너를 두고. 그래서 엄마 어디 있어? 나 홀로 집에 완전.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너무 이제 무료한 거예요. 하는 것도 없었어요. 프로젝트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이. 네. 네. 그래서 아씨 뭐하지 하고 이제 인터넷을 하다가 네. 그 다음에서 네. 그 당시에도 웹툰 있었어요. 그쵸. 네. 때가 2004년 5년이면 2006년 6년이면 강풀 작가님 예. 헌청 활동하실 예. 때 다음 만화수상고 네이버가 이제 딱 네이버는 예. 잘 유명하지 않았고 그쵸 초반이었죠. 예. 다 만화수 야후. 세상이 예. 다음 만화수 세상이 좀 파란 예. 파란 네. 네. 크던 시절이었죠. 그쵸. 네. 거기 아직 호민이 형이 다 예. 깨 그 뭐지 매체 깨기 하기 전에 아직 다 살아 있었죠. 맞아요. 거기서 공모전을 예, 공지를 올린 거예요. 그 네. 당시에 만화 속 세상이 어떤 시기였냐면은 그 미디어 다음에 아래였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공모전 공지가 정말 짤막하게 요만하게 올라왔는데 보니까 마치 보험 약관처럼 예. 짧게 만약 공모 안 하게 거기서 전래 동화나 스포츠 물을 원한대요. 저 기억나요. 예, 전래 동화 각색이나 기억나요. 예, 그래서 아 이거 완전 재밌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화도 그리고 싶어 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명절 때 정말로 이제 명절이 그날 좀 길었어요. 연휴가. 네. 그래서 이거는 한번 해볼까? 어차피 아무도 대단하시다. 네. 어떻게 이거는 한번 해볼까?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그렸어요. 그림을 만화나 연휴 동안 웹툰이나 한번 그려볼까? 네. 같은 건 아니었겠지만 한번, 네. 네. 공모전이나 한번 해볼까? 네. 네. 그래서 전래동화를 각색을 하자. 왜냐하면 스포츠에 관심이 없으니까요. 네, 그렇죠. 네. 전래동화를 각색을 하는데 좀 잔혹동화 비슷하게 하면 어떨까.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선녀와 나무꾼을 그 좀 현대물로 각색을 한 거예요. 기억나요. 예, 예. 되게 서스펜스 스릴러 느낌의 나는. 예. 그래서 이제 여자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되게 위험한 만화죠. 지금 시점. 굉장히 위험하죠. 예, 사실은. 예. 그러니까 요즘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리벤지 포르노 그런 거 있죠. 예, 그거를 당시에 생각을 했어요. 네.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그 연인 관계였을 때 사진을 네. 예, 날개 옷 대신에 예, 그걸로 이제 약점을 잡아서 날 떠나지 못하게. 네. 예, 일종의 범죄담이죠. 범죄담이죠. 예, 물론 정말로 배드엔딩으로 끝나죠. 당연히 그쵸. 이게 지금 그 작품을 찾아보신 분들도 알겠지만요. 미화가 아니고요. 예. 범죄의 기록 그때 한 남자가 나락으로 빠지는 얘기입니다. 예. 네. 그래서 아무튼 잔혹한 방식으로 재해석했다는 점. 예. 그래서 그 기존에 있는 전래동화의 플롯을 그대로 가져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선녀는 임신을 하고 애를 낳고 예예 하늘나라로 떠나고 그쵸. 예예 그리고 남자도 나중에 하늘나라로 따라가잖아요. 그쵸. 그거를 진짜 잔혹하다. 예. 그거를 정말 현대적으로 각색을 한 거예요. 그냥 정말로 여자는 임신을 해서 하늘나라로 자살을 해, 네.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남자도 따라서 죽어버리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정말 이거 만들고 보니까 이게 너무 다크하잖아. 너무 다크하고 이게 뭔 내용이야? 이게 포털에서 내겠어? 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지. 네. 그래도 만들었으니까 올려보기는 하자 했는데 이게 되게 그쪽에서 정말 원하던 거래. 정말요? 네. 그래서 신기하네. 다음 약간 이상해. 이거를 왜? 이걸 왜? 네. 그래서 상하편이요. 두 편짜리인데. 네, 네. 기억납니다. 되게 짧게 해서 올렸는데 그게 잘 됐어요. 저하고 참 다르네요. 네. 제가 진짜. 처음으로 노렸던 공모전이 뭐였냐면요. 네. 코레일 공모전이었거든요. 예, 예. 코레일 공모전이면 기차 얘기잖아요. 네.
제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취재와 기획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하면서 저의 실패와 실수를 항상 예시로 드는데요. 네. 철길 건널목들을 다 폐쇄하면서 그때 네. 건널목 관리하던 그 아저씨들 좀 다 어디 갔을까? 이 얘기를 네. 만들어 그린 거예요. 예, 예. 코레일에서 뽑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근데 저는 그랬지만 작가님은 됐네요. 물론 다릅니다만. 네. 네. 어쨌든 제가 가보겠죠. 그때 당시에 재밌었던 게 공모 전래동화 각색이 조건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유명한 작품이죠. 호랑총각. 그렇죠. 예, 그 작품이 경쟁자였어요. 호랑총각. 예. 호랑 작가님과 무관합니다. 호랑총각은요. 네. 강호진 작가님. 무관하신 네. 분입니다. 네. 그것도 굉장히 당시에 인기 많았던 네, 작가죠. 예. 네. 그래서 같이 하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이게 다음에 조금 맞았나 봐요. 성격에. 오. 예, 좀 사회적 이슈를 다루고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연재를 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게 예. 그게 2007년 7년 초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공모 좀 발표가. 예. 그랬는데 당시에 다음은요. 주 2회씩 하는 패턴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극화도. 예, 극화도. 주 2회씩 하고 주 2회씩 하고 또 고료가 네. 정말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고요. 너무 낮았죠. 예, 너무 낮았죠. 맞아요. 예. 이제 한 회당 10만 원. 맞아요. 예. 그래서 주 2회로 하면 80만 원이 80만 겨우 나오는데 세금을 떼요. 또 떼죠, 그걸. 아이고. 예. 원천 징수하니까 한 70몇만 원 들어오는데 네. 그것도 다음은 당시에 월급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네. 펑크를 내면은 낸 만큼 빠집니다. 그렇죠. 예.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게 미디어 다음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일종의 기사랑 같은 맥락으로 본 거예요. 네네, 만화 한 편이 기사 한 편. 그쵸. 그래서 기사는 원래 한 편에 10만 원씩 받으니까 네, 이것도 기사 취급을 해서 10만 원. 물론 기사를 폄하하려는 건 아니지만 예.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공수가 너무 크니까. 예. 근데 똑같이 10만 원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어쨌든 그 당시 대학생이었고 네. 아직은 뭐 하고 싶은 거 해보자. 예, 좀 그때는 그런 걸 생각 안 하던 나이였죠. 그렇죠. 예, 문대가 맞은 거예요, 그리고. 예, 근데 회사 다니던 때보다 훨씬 더 수익은 줄고 일은 너무 많아지고. 훨씬 많아지죠. 예. 2회를 어떻게 그려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학교를 휴학해 버리지 않았나요? 아니요, 다녔어요. 멍청하게 다녔어요. 와, 대단하시다. 예,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요, 항상 잤어요. 예, 자는데 첫 만남에 잔 거예요. 밤새서 가고 일단 자는데 뭔가 누울 만한 장소가 보이면 무조건 누웠어요. 그래서 학교 벤치에도 누워 있고. 아, 네. 예. 아이고야. 누워서 자면은 친구들이 신문지를 덮어주고 간 적도 있고. 아이고야. 예. 웃긴다고 이 새끼. 좀 약간 쟤는 학교면 잠만 자라는 느낌이었는데. 그 당시에 웹툰이라는 게 많이 알려져 있기 전이니까. 예. 뭐, 쟤 뭐 하냐. 예. 왜 저러냐. 이렇게. 그리고 자랑을 그때 안 했어요. 나 연재작가다. 네. 별로 대단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네. 당시에 웹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렇게 지금 같지 않았죠. 네. 지금 같지가 않았어요. 10년 전인데요. 예. 그래서 그걸 계속 하면서 버텼죠. 그냥 계속. 네. 쭉. 예. 버텼는데 당시에 성적이 꽤 좋았어요. 천년 동화가. 왜? 아, 깜짝이야. 아, 나 학교 성적이 좋았다 그래서 정유라가 깜짝 놀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런 말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학교 성적은 망했죠. 아, 근데 그 네. 천년 동화라는 그 데뷔작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네. 웹툰 작가들의 모임에서 처음으로 제가 뵀을 때도 네. 인기 작가의 인상을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면 당시에는 잘 몰랐으니까 이런 얘기를 그림 너무 잘 그린다. 그리고 당시에 동화를 각색해서 이렇게 잔혹하게 그리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맞아요. 드물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굉장히 그 지금 같은 맥락의 능력자인 걸 모르고 진짜 잘 그린다 이러고 있었죠.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원래 장편 시나리오를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시나리오적인 그런 뭐랄까 공부가 없다 보니까 저도 물론 만화를 좋아하고 뭐 그럼 영화 좋아하고 다 그렇지만 제가 공부를 체계적으로 안 했으니까 네. 그래도 좀 할 수 있는 건 단편 옴니버스. 예. 그래도 이거는 정말로 그냥 짧게 단편적으로 생각나는 거를 그냥 만화로 풀어서 네. 하자. 그래도 그게 좀 난이도가 좀 낮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좀 아이디어가 항상 고갈되는 그런 느낌으로 열심히 했는데 이게 참 궁금했어요. 예.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만화를 그리는데 필요한 어떤 조각들을 네.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씩 모아왔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예. 디지털 쪽 프로그래밍 예. 개발자로서의 능력이나 네. 물론 이게 그렇죠. 어떻게 만화에 쓰이는지는 아직 저희가 얘기하지 않았지만 네. 이 뒤에 나오겠지만 예. 그림도 좀 그려왔고요. 예. 근데 한 가지가 계속 의문이었어요. 이야기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그러니까요. 가져왔을까 했는데 예. 여기서 약간 풀립니다. 예. 그래서 호랑이라는 작가가 처음으로 만화 형태로 데뷔했던 때는 예. 이야기라는 것을 가져왔군요. 바로 전래동화 네, 예. 어떤 고전이라는 것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만화에 적용을 시켰다는 게 약간 예. 의문은 이제 풀렸어요 조금 네. 그게 나름의 신인 작가로서의 습작이나 연습도 됐던 것 같고 예. 어떻게 보면 운이 되게 좋았던 케이스였던 게 당시에는 네. 그렇게 지금처럼 그 문턱이 높지가 않았어요 신인 작가로 데뷔할 수 있는 그럼요 예. 지금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예. 웹툰 쪽에 도전하시는 것이 예. 정말로 엄청 어려워진 게 맞고요 네, 네. 맞아요 예. 네. 기존의 작가들이 과거 데뷔 때 얘기하는 걸 듣고 많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때 그냥 쉽게 쉽게 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네. 웹툰 시장이 지금보다 좁아서 네. 지금 훨씬 어려우신 게 맞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 시장을 원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게 예, 단편적으로 네. 드러나는 게 원고료가 너무 적잖아요. 예. 예, 이것만 봐도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실제로. 예. 예. 근데 대신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게임 회사에서 제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것들 있잖아요. 작품을 주도하고 싶다. 예. 아까 잠깐 얘기 나왔었는데. 그렇죠. 컨트롤이 예. 되죠. 예. 근데 회사에서는 못했던 것들 사원 입장에서는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그래도 만화지만 게임이 아니고 만화지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예 그리고 내 이름도 걸 수 있고 그렇죠 예 이름도 걸 수 있고 그리고 회사를 사고 싶었는데 이거보다는 예. 회사를 만드는 게 빠르겠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물론 돈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지만 예 아무것도 안 됐지만 되게 즐겁게 작업은 했어요. 대신에 얻은 게 명확하군요. 내가 그린 내가 머릿속으로 그려놨던 예. 어떤 상황, 네. 최종 결과물, 네. 그것을 오직 나 혼자만의 힘으로 네.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 예. 그 네. 주도권을 네. 그렇죠. 가지신 거군요. 예. 네. 그 회사 다니면서 못 느꼈던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작가님 말씀 들어봐도 그렇지만 만화를 그리기 전 얘기는 굉장히 길고요. 예. 만화를 그리게 된 이후 얘기도 되게 길 예정인데 예. 만화가가 되는 순간에 대한 얘기는 많은 작가님들이 스치듯이 치나요. 맞아요. 예. 지금 데뷔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순간이 꼴처럼 보일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으로 보이는데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다시 돌아보는 예. 대부분의 작가님들은 만화가가 된 그 시점의 얘기는 굉장히 금방 지나갑니다. 만화가가 되는 것보다 만화가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그쵸. 힘들고 중요하고 어렵다는 얘기가 네. 인터뷰 속에서 참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네네. 뭐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사실 그 당시에 네. 이제 단행본도 나오고 그렇죠 예 반응도 꽤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뭐 존경했던 작가님들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좋았고요 아 뻥치고 있네요 그 당시 웹툰 많이 안 봤잖아요 많이 존경해 아 진짜 예 많이 보긴 했어요 왜냐면은 예 심심하니까 항상 심심할 때 위로가 돼주는 친구 같은 존재 만화는 원래부터 좋아했죠 네네네 예, 근데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 대학 등록금을 내가 벌어서 내가 내야지라는 좀 자립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돈이 너무 적게 벌리니까. 떨어지니까. 네. 네, 그래서 뭐 반은 제가 내고 반은 아버지가 내주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회사 생활을 하던 당시에는 그래도 그때는 벌었잖아요. 예, 그때는 아무런 걱정 없이 등록금 낼 수 있었죠. 명확하게 그거네요. 예. 예. 주도권과 수입 두 가지를 서로 예. 등가 교환한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직업 작가가 됐습니다. 네. 그 뒤에 벌어진 일들 진짜 많은데 제가 기억에 남았던 게 그 예. 뒤에 호랑 작가님이 약간 만화계에서 웹툰 작가계에서 약간 기인으로 평가를 받았었어요. 기인? 왜냐면 달인 아니고 기인이요? 기인이면서 달인이에요. 이게 왜냐면 저도 에세이에서 쓴 적이 있어요. 네. 만화만 그리는 만화가는 망한다. 만화가가 어떻게 다른 걸 할 거냐. 저 같은 경우는요. 어렸을 때 좋아하던 작가님이 한 분 계세요. 그 작가님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그분은 이제 SF를 위해서 공대를 가셨던 작가님인데 저한테 만화가가 만화 이외에 다른 분야에 준전문가적 수준의 소양을 갖추면 아주 큰 무기가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학생 때. 네. 저는 그래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심리학 컨텐츠를 만들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작품을 위해서 다른 소양을 막 기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건 컨텐츠로 쓰이는데 호랑 작가님이 배우셨던 건 컨텐츠가 아니라 언어예요. 이 다음 인류가 쓰게 될 공용어 바로 개발 프로그램이 네. 코딩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때부터 그 언어를 만화에 접목을 시키기 시작해요. 일단 만화의 기술을 접목시키기 시작한 건 사실 천년동화 때 그 네. 마을이 배경이 뭐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 마을이 3D예요. 아 그래요? 예예. 예. 오. 예. 마을이 3D고 그래서 약간 그 당시에는 뭐 작가님 잘 쓰시는 잘 쓰는 그 스케치업이라는 거가 없었고요. 그렇죠. 예. 그 당시에 뭐 제가 쓰던 툴들로 배경 작업을 했고요. 네. 예. 어떻게든 이제 좀 작업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그런 방법을 기술들을 많이 접목을 시켜서 줄이는 방법을 계속 찾았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 이제 차기작을 준비를 하는 시점에서 구름의 노래죠. 그렇죠. 예, 네이버에서 연재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를 이번에는 천년동화 때처럼 죽어나지 말자. 천년동화 때 너무 힘들었다. 네네. 예, 난 진짜 죽을 뻔했다.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천년동화 때 그림체는 예. 붓터치가 많이 들어간 동양 화풍의 이 그림이었다면 예. 확 달라지잖아요. 여기서부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이제 약간은 타협을 한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연재에 최적화된 그림체로 그리고 또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안 죽고 싶으니까, 안 죽고 싶으니까. 어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컬러 극화를 계속 그려줘 주마다 그려줘야 되는데 네네네. 이거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준비 작업을 좀 탄탄히 해놓자 해서 모든 캐릭터들을 다 모델링을 했어요. 3D를 예. 대단하셔요. 만화에 쓰기 시작합니다. 네. 그 당시에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했던 또 다른 작가가 와라 편의점의 지강민 작가님이었는데 그분도 어떤 의미에서 그 그림을 위해서 3D 모델링을 활용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 호랑 작가가 했던 방식은 좀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뭐냐면 일단 한 가지 제가 일화를 얘기할게요. 당시에 만화가들이 작업실에 노예같이 붙들려 있던 시기에 움직이면서 카페 가서도 작업을 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막 쌓였을 때쯤에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는 모바일 스튜디오나 신디크 컴패니언이 나오기 전에 아티브 프로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네요. 삼성. 네. 펜도 있었고. 예. 와콤펜이죠. 와콤펜이었고. 예. 그림을 그릴만 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최적화가 안 돼서 드라이버가 오류가 나거나 아예 원고 작업을 프로가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때 전국의 아티브 유저들이 쓰고 있는 게시판에 호련이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아, 기대된다. 이 모든 아티브의 문제들을 잡을 수 있는 펜 드라이버를 누군가가 직접 만든 거예요. 뭐야? 그 드라이버를 제작한 사람은 호랑이에요. 뭐야? 아니, 좀 정정을 하자면요. 네네. 만든 건 아니고요. 기존 드라이버들을 조합을 했어요. 아 진짜요? 아니 네. 이거 자체가 너무 나한테 조합을 똑같아. 한 건, 조합을 한 건 만들 건. 그러니까, 야 뭐야? 내가 보기 똑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제대로 작동되는 그 와콤에서 그 타블렛 PC에 제공하는 드라이버들이 네. 걔네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제공을 해요. 왜냐하면 걔네 입장에서는 그쵸. 스스로 만든 그런 제품들이 아니고 그쵸. 그냥 펜 네. 솔루션만 제공을 하는 그런 거다 보니까 그 드라이버 자체가 다 그냥 타블렛 PC용 드라이버로 통합이 되어 있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아티브가 그 당시에 되게 좋은 사양으로 나왔어요. 그죠, 잘 나왔어요. 네, 잘 나오고 펜도 1024 레벨, 1024 레벨인데 드라이버가 512 레벨을 지원했죠. 엉망인 거예요. 진짜 엉망이었어요. 네. 이걸로 원고 못한다. 네. 드라이버도 엉망이고 그 펜 피드백 그런 것들이 안 잡혀가지고 계속 따라오고 난리가 맞아요. 아니었어요. 맞아. 네. 그래서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드라이버 그 세팅 파일 그러니까 드라이버 내에 설정 파일이 있는데 네. 그 파일을 개조해서 이 그 파일이 그 파일 뭐지, 그러니까 1024 레벨을 지원하는 다른 펜 드라이버의 파일을 여기다가 적용을 시키자. 그래서 약간 프로그램을 속이는 느낌으로 네. 그렇게 작업을 해서 설정 파일 하나를 만들었고요. 이것이 1번 네. 에피소드입니다. 웹툰 작가들을 작업실이라는 공간에서 해방시켜 주었던 일대 본인에겐 작은 드라이버 개조일지 모르지만 이 직군의 사람들에겐 위대한 한 걸음이었다. 이게 첫 번째 에피소드였어요. 그게 아티브 유저들의 게시판에서 영광의 글이 된 거죠. 저도 그걸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시점 그 시절 예. 구름의 노래를 그렸죠. 예. 그래서 레지스트리 수정과 이런 여러 가지 수정들이 뭐 같이 들어가긴 했는데 어쨌든 개발 더 얘기해봤자 몰라요. 아 예예. 예. 그래서 레지스트리가 뭐예요? 그래서 극적. 예. 죄송합니다. 그런 걸 했었는데요. 네네. 예. 이제 다시 만화로 돌아갔어요. 네. 예. 이제 다시 만화로 돌아갔는데 구름의 노래 그릴 때는 솔직히 편하게 작업을 했어요. 퀄리티에 비해서 인물들이 다 3D로 나와 있고 예 머리카락만 그렸다고 봐도 배경도 네. 나와 있고 예 배경도 나와 있고요 관이 아닐 정도로 모든 악기들은 전부 다 3D고 3D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참고로 와. 말하면 예 구름의 노래 때문에 제가 작품 못 들어갔어요. 아 예 밴드 만화 준비한 장난 아 진짜요? 예. 네이버에 넣는데 구름의 노래가 연재 중에서 못 들어갔죠. 그 다음에 또 준비했는데 그런지 때문에 못 들어갔고 아이고 어떡해. 전 그랬어요. 그래서 네. 닥터 프로스트가 나왔죠. 명작이 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군요. 힘들긴 하지만 그래서 명작이죠. 예. 그래서 작업을 편하게 하고 이제 약간 좀 그런 걸 접목을 싶었어요. 그 음악을 까는데 그 사운드가 이제 특정 컷에서 그러니까 대사에 맞춰서 그러니까. 사운드가 딱 나오면 얼마나 소름 돋을까. 이분은 예. 웹툰의 아버지야. 삼촌 삼촌 정도라서 삼촌. 네. 그래서 아 이게 되려면은 코드를 네이버 웹툰 그 페이지에 심어야 되는데 뭐 네이버가 미쳤다고 저한테 권한을 주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사실은 비밀이 있어요. 뭔데요? 구름의 노래 중간 중간에 그 특별 편이 있었어요. 네. 네 특별 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당시에 그 자그마한 플래시를 하나 올렸었어요. 네. 그 플래시를 올려서 그 암호를 치면은 네. 그 재밌는 그림을 볼 수 있다는 식으로 이스터 에그인가요? 아, 예. 그런 식으로 플래시 파일을 하나 올렸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코드가 이민스 바보였어요. 네. 네. 맞아 맞아. 네. 아, 여러분 네. 그 싸우자규 씨나 지금 네. 레이저스 네. 에덴 연주하시는 네. 이민스 작가님이랑 또 동갑 친구세요. 서로 그러고 놀았다. 네. 참 우리. 네. 그래 이민스 바보를 치면은 네. 여주인공의 벗은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네. 이런 네. 네. 근데 사실 벗은 모습은 안 나오죠. 네, 독자들을 낚는 거죠. 토같이 하면서 막 이런 느낌으로 뭔가 옥수역 귀신의 네. 뭔가 나오는 게 그거를 하면서 네. 준비를 했어요. 그 플래시 파일에 단순히 그런 재미 요소만 넣은 게 아니고요. 몰래 코드를 한번 심어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플래시가 웹페이지를 장악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무서워 이 사람 뭐야 뭐지? 거기다가 코드를 좀 심었어요. 네네. 코드를 심어서 저만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네. 예, 이민스 바보 대신에 다른 코드를 치면은 콘솔장이 떠요. 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자바스크립트가 입력이 지원이 되는지 그러니까 그 웹페이지 컨트롤이 가능한지를 네. 그걸 올리면서 물론 말 안 했죠 담당자한테는. 네 그랬겠죠. 예. 중구형 알아요? 아, 네? 중구형 아나? 뭐 아실 거예요. 네네. 예, 그렇게 해서 거의 테스트를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오, 예, 대박. 그래서 아 그래 이 다음번에 다음 회차쯤에 쓸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컨트롤이 가능하면은.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데 거인 편이 그 네. 에피소드 제목이 거인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거기서 대사가 나오고 음악이 깔리고 딱딱 그 분위기에 맞춰서 맞습니다. 예, 스크롤 값을 계속 주기적으로 읽어와서요. 그 컷의 사용자가 독자가 그 특정 컷을 보고 있으면 그 컷을 보고 있다라는 걸 이제 인식을 할 수 있게 되죠. 네, 예. 맞아요. 그래서 그 컷에 맞춰서 음악이 나오게. 저 아직도 기억나요. 예. 그 여자 주인공 성우 목소리로 예. 여기에 내가 있어. 와 지금은 되게 오글거리죠. 예. 아니에요. 그때 중2병적인 감성이 폭발을 할 때라 짱이었죠 진짜. 예. 이것이 바로 중2. 중이. 네. 근데 전 그런 중2병 감성 되게 좋아요. 아, 네. 그럼 실제로 그 거인 편에서 네. 다 한 번에 폭발시키는 연출로 네. 다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영화 같았어요. 아, 재밌다. 이걸 해 보니까 너무 재밌다. 다 댓글 반응도 혹시 깜짝 놀라 소름 돋았다. 막 이런 것들 올라오니까 와, 이걸로 정말 재밌는 거 해 볼 수 있겠는데. 이게 네. 이 여러분 이 구름의 노래 거인 편 이게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웹툰의 BGM의 첫 번째 시도입니다. 네. 그때 만들었던 네. 웹툰 BGM 그 프로그램 네. 그 프로그램을 그 뒤에 이 작가가 웹툰 작가들에게 배포를 예. 해요. 아, 예 물론 지금은 동작을 안 합니다. 혹시 받을 사람들 있을까봐 예 제가 참 많은 도움 받았죠. 예 지금은 동작은 안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브라우저들이 업데이트 되면서 그치. 지원을 다 안 하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그걸 이제 업데이트하기에는 이제 플래시 자체가 네네. 사용이 이제
안 되는 추세라서 닥터프로스트 시즌 1때부터 네. 그거를 얻어서 네. 쓰면서 네. 공짜로 나눠준 호랑한테 미안하게도 계속해서 요구를 했어요. 제가 이거 페이드아웃은 안 되냐 뭐 별의별 걸 다 요구했어요. 그래서 결국 버전 2 버전 3이 나오면서 미안하다 호랑 작가님 네. 미안합니다. 네. 그때 호랑 작가님이 만들어셨던 것이 네. 모든 웹툰 작가들의 웹툰의 BGM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실 업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이제 플래시 자체를 좀 지향하는 분위기가 돼서 그렇죠. 이제 HTML 기반으로 예, 또 맞아요. 가니까. 예. 근데 사실은 플래시를 안 써도 됐었어요. 네, 그렇죠. 그 말도 있었더라고요. 예, 사실은 플래시를 안 써도 됐었는데 이제 그 네이버 웹툰 플랫폼에 올라갈 수 있는 파일이 플래시 파일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 플래시 파일 내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심어서 그 플래시 파일이 HTML 문서에서 실행이 되는 순간 그 플래시가 품고 있던 자바스크립트를 HTML에 입력을 시켜서 그걸 실행하는 방식이거든요. 방금 전에 이 부분 BGM 넣어주세요. 되게 평화롭고 뭔지 네. 모르겠지만 대단하다 뭐 이런 BGM 있잖아. 뭔가 중간에 자꾸 네. 정신이 놓게 되는 네. 돌아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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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 프로그램이군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해킹 기법 중에 하나예요. 네네네. 예. 약간 좀 그런 식인데 사실 근데 거기서 멈추질 않았죠? 방법이 없어요. 예, 거기서 멈추질 않았죠. 이 작가가 더 나갑니다. 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 활용만 잘하면은 좀 다른 장르에서 재밌는 거를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마침 그때 연재현 작가님과 황준호 작가님이 이제 네이버에 재밌는 제안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미스터리 단편선. 예. 네. 공포 웹툰을 해보자. 그것도 그거를 예. 단편으로 작가님들에게 모아보자. 예. 이런 제안을 처음으로 예. 주죠. 그렇죠. 네. 네이버에서 고맙게 그걸 받아들이고 예. 저도 이제 작품을 준비해. 나도 할래. 이게 됐죠. 그게 바로 예. 최초의 네이버 웹툰 미스터리 단편선. 예. 2011년. 예. 네. 2011년. 2012죠. 예. 네. 예. 2011년에 그걸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특정 장면을 볼 때 손이 튀어나오게 하잖아요. 너무 무서웠어요. 네. 심장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네. 이게 네. 네, 말씀하세요.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을 골려줄 생각에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장난기도 많아요. 제가 사실은 그래서 그 최초의 피해자가 누군지 아세요? 저예요. 왠지 아세요? 원고 만들어 놓고 업로드하기 전에 저한테 카톡으로 보낸 거예요. 오. 형 이거 재밌는지 봐줘요. 그리고 저는 한밤중에 그 원고를 열어보고 한밤중에 모니터에 전권을 찔렀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뭐야 이러면서 그리고 다음날 그 만화가 올라가고 나서 진짜 서울 시내 곳곳의 사무실에서는 네 진짜 갑작스러운 비명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너무 옥수역 귀신. 네. 그래서 진짜 참 특이하게 장편을 할 때는 제가 그렇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많이 그럼에도 그랬대. 예. 천년동화 때도 그랬고. 네네. 네. 근데 정말 그 단편 한 편이 맞아요. 예, 네.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예. 검색어 1위에 예. 계속 떠 있는 거예요. 계속 떠 있었죠. 예. 그래서 이거 진짜 대박 났네. 속으로 너무 좋았어요. 좋죠. 예. 좋았는데 그때부터 좋았냐면. 정말로 여기저기서 이제 네. 다 연락이 오는 거예요. 우와. 인터뷰를 해 달라부터 시작해서 방송에 나와 달라 막 그 무슨 IT 잡지 같은 데서도 기술에 대해서 좀 얘기해달라 막 이런 것들이 막 오고 당시에 웹툰이 예. 결국은 만화책을 웹에서 보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머물러 있던 맞아요. 사람들이 아주 많았을 때 예. 웹툰이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과연 뭐냐라는 질문이 계속 제기되던 당시에 예. 웹툰에서만 가능한 무언가를 보여줬던 예. 굉장히 초반의 예. 시도였고요. 예. 사실 옥수역 귀신 같은 경우에는 그 독자들이 그 정말 옥수역에 있는 것처럼 느끼기 위해서 되게 좀 스토리텔링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쵸. 예, 옥수역에 앉았는데 수상한 사람이 있다. 이 상황을 얘가 이제 주인공이 폰으로 중계를 해요. 맞아요. 커뮤니티에 네. 예, 커뮤니티에 중계를 하면서 좀 이제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장치들을 많이 깔아놨어요. 단편이지만 네. 예,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시나리오에 신경을 많이 쓴 정말 있었던 것처럼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본적으로 괴담이란 예. 형식을 맞아요. 갖고 예. 왔고요. 예. 정말로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는 픽션입니다가 나중에 나오긴 하지만 예, 그 페이크 다큐라고 그러죠. 네, 그렇죠. 예,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정말 옥수역에서 있었던 일인 것처럼 꾸몄어요. 단순히 손이 예. 나온다는 효과뿐 아니라 알고 있는 사람은 예. 꽤 많이 알고 있는 예. 굉장히 많은 장치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예. 스토리적으로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좀 화제가 되고 나서 방송사에서 옥수역에 그렇죠.
엄청나게 연락을 한 거예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냐. 네. 네. 너무 이제 페이크 다큐 형식으로 꾸미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네. 웹툰에 있어서 뉴미디어 활용의 가능성을 네. 공포 네. 콘텐츠 쪽으로 확 맞췄던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진짜 활용도가 크다. 그 외국 매체에 많이 보도가 됐었다고 기억해요. 그래서 아 사실 외국에 유명해진 거는 옥수역 귀신이 아니었어요. 아, 그죠. 그 다음 거죠. 봉천동 씨. 네. 그래서 아 너무 재밌다. 한 번 더 놀리고 싶다. 그렇죠. 네, 사람이 한번 욕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네. 네, 그쵸, 힘든 것도 모르고 네. 제 입장에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그 다음 것도 미치는 줄 알았어요. 무서워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아, 옥수역 귀신은 별로 솔직히 고어틱한 그런 좀 잔인한 이미지 무서운 이미지로 놀래킨 게 아니었다면 네. 정말로 무서운 비주얼로 한번 해보자. 이번에는 신기술을 또 도입합니다. 네, 그래서 옥수역 귀신은 이제 어차피 지나갔으니까 이제 봉천동 귀신 한번 네, 이것도 물론 페이크 다큐 형식이에요. 네, 정말로 봉천동에서 일어났을 것 같은 일 네. 느낌으로 만들었는데 그때 그거를 작업을 하면서 아 이번에는 좀 기술을 업그레이드를 해보자. 사람들이 솔직히 알았거든요. 옥수역 귀신이잖아요. 네. 호랑이잖아요. 네. 봉천동 귀신이 나왔는데 호랑이래요. 네. 또 걸리겠어? 그러니까. 뭔가가 튀어나오겠지. 네. 이번에는 나는 안 당할 거야. 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옥수역 귀신 때 주변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스크롤을 빨리 넘기면은 네. 피해갈 수 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아, 그런 방법이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파칭. 네. 스크롤을 그럼 못 넘기게 해야겠다. 네. 독자들의 스크롤을 네. 이제는 페이지를 해킹하는 게 아니라 네. 독자들의 스크롤을 강탈하기 네. 시작해요. 네. 와. 그래서 절대 못 넘기게. 사람이냐 이 자식아. 네가 인마 인간이냐? 어? 무서워. 내가 공포 영화도 못 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이제 애니메이션 효과도 주고 싶고 이번에 더 그래서 컷 단위로 애니메이션 프레임 형식으로 이렇게 나열을 한 다음에 스크롤을 그 하이제킹을 하죠. 예, 스크롤을 그 컷 단위에 맞춰서 일정한 속도로 내리면은 이미지가 빠르게 플립되면서 이제 애니메이션 효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생각만으로는 지금 너무 예, 무서워요. 약간 이런 방식을 써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담당자님께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담당자님이 네. 아, 그 당시 최초의 패자는 제가 아니었군요. 예.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아, 한숨을 쉬시고 아, 근데 이거 표현이 너무 그 귀신이 막 피 막 엄청 흘리고 있고 이러니까 좀 그게 걱정되긴 한데 그래도 컨텐츠로서의 가치는 있는 것 같다라고. 이거 실검이다라고 아셨을 거예요. 예. 네. 아, 이거 재미는 있는데 너무 표현이 좀 너무 무서운 거 아니냐. 네. 경고 문구 막 앞에 붙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렇죠. 예, 경고 문구 붙이고. 그 사실 그 경고 문구 붙이는 건 얘기는 네. 보란 얘기거든요. 그렇죠. 공포물에 있어서. 네. 뭐 이제 뭐 임산부 조심하세요 이런 네. 다 붙고 이제 그게 솔직히 두 번째니까 별로 기대는 안 했어요. 한 번 터졌으니까. 네. 예. 그랬는데. 그랬는데 이게 외국으로 전 세계로 돌면서 예. 완전 왜냐면 이거는 예. 호환성에 있어서 문제가 정말 없었고 어떤 브라우저를 쓰더라도 되는 예.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외국으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더 화제가 됐어요. 유튜브에 예. 컴필레이션이 나왔어요. 예. 그 만화를 보다가 놀란 사람들의 맞아요, 모습을 맞아요. 예. 짜집게 했던 그런 영상들이 막 올라오면서 이제 옥수역 귀신 때보다 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심지어 네이버에서는 2011년 올해 이슈들을 알고 연말에 정산하는 거에 봉천동 귀신이 예, 뜰 정도로 예. 웹툰이라는 형태를 세계적으로 알렸던 예. 공신 중에 하나였다고 그쵸. 저는 평가합니다. 네. 사실 웹툰이 그때 당시에 아직 그 외국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어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공개할 방법이 없으니까 당시에 이제 연재가 끝나고 나서 영어 버전을 맞아요. 예 맞아요. 마지막에 다음에 영어 버전 네. 두 개로 올라가요. 옥수역 귀신이랑 봉천동 귀신이 그리고 예. 그 링크를 네. 외국 분들께서 서로 보내주는 것이 신종 노래가 됐죠. 예 그래서 이게 사람들, 하여튼. 정말 조회수가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네. 끝도 없이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진짜 하루면 모르겠는데 그 다음 날에도 올라오고 그 다다음 날 올라오고 그 역대 최고 조회수를 아직도 기록하고 있을 걸요 거의. 예. 그래가지고 아 이거 진짜 이제 차기작 큰일 났다. 이제
그런 걸 기대를 할 텐데 기술적으로 기대를 할 텐데. 네네. 근데 차기작은 그런 거 없을 텐데. 예. 아, 그래도 이거를 그래도 고맙게 여겨야죠. 예. 그 뒤에 그래서 하긴 여기는데 예. 공포 영화가 새로 개봉하면 맞아요. 항상 호랑 작가가 장난질을 하는 웹툰이 예. 홍보 웹툰으로 올라와서 전 생각했죠. 예. 돈 엄청 벌겠구나. 예.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렸던 홍보 웹툰이 꽤 돼요. 그러니까 그 중에 뭐 한 번 예. 봤다가 예. 다시 위로 올려가서 보면 예. 어떤 그림이 나온다거나 하는 예. 것도 많았고. 그렇죠. 예. 아, 진짜 무서웠어. 예. 꼭 그런 것은 나한테 보내드렸나? 아, 내가 얼마나 못 보는데 그런 거. 그러니까 약간 좀 그때부터 사실 웹툰 작가 그 당시에도 2010년만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받는 건 아니었거든요. 웹툰 작가님들이 그 당시에 엄청 보셨죠. 뭐. 엄청까지는 아니고요. 네, 엄청까지는 아니고 그 당시 이제 금전적으로 이제 힘든 게 거의 사라지던 시기였어요. 그렇죠. 예,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는구나 사람이. 여유가 생기니까 이 정도 벌면 기업은 살 수 있나 봤어요. 아직은 안 되나? 네이버를 사버릴 거야. 그래서 조금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네. 차기작은 정말로 열심히 준비를 하자. 정말로 기대에 저버리지 않게. 예. 그래서 어떤 로봇물을 하나 시나리오를 중구 형이랑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중구 형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이버에. 예. 지금 현재 네이버 최고 결정권자이신 예. 네이버 대표님이신데 예. 거대 로봇물에 대한 로망이 있으신 덕후. 예. 당연히 거대 로봇물을 그린다고 한다면 예. 지금 현재 3D2를 그 정도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은 그쵸. 호랑밖에 없다라는 예. 결론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약간 기대를 되게 많이 하셨나 봐요. 근데 제가 그거를 준비하는데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쵸. 예, 로봇물이다 보니까 메카닉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럼요. 예. 그리고 어려운 일이죠. 예. 뭐 좀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전에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서 되게 좀 공부도 많이 했어요. 최근에. 최근은 아니고 계속 그 뒤로. 예.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항상 필요한 거는 공부를 열심히 하네요. 그래도. 예.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제 슬슬 제가 뭐 만섭이도 겪었던 일, 이민스 작가도 겪었던 일인데 이제 군에 부름을 받게 되죠. 그때가 그때군요. 예예. 예. 갑자기 나라에서 부릅니다. 예. 갑자기 부른 건 아니고 그 전부터 아 그렇죠. 늘 불러왔지만 우리가 외면하죠. 예. 왜냐면 연재를 하고 있으니까 도중에 끊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요. 예. 예. 그래서 그래도 군대 얼른 가야 되는데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산업기능요원. 예. 네. 보통 많이들 생각을 하시죠. 예. 그래도 개발이 되니까 네. 그쪽으로 가면은 더 내 일을 하면서 예, 군 복무를 마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아까 처음 얘기했던 그 회사로 들어가는데 웹 에이전시 회사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항상 회사를 들어가면 좋은 기억만 가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좀 이제 손발이 묶인 느낌으로 항상 다니고 그래서 웹툰 작가들이 예, 예. 본인의 어떤 그 일을 작가이자 동시에 어떤 한 기업의 1인 기업의 대표로서 인식을 한 경우가 좀 많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까먹는 이유는 그거 같아요. 결국 내가 그린 그림을 최종 결과물을 내 혼자서 어떻게든 만들어낸다. 네. 이게 회사라는 곳에 소속됐을 때와 가장 큰 차이점이다 보니까 예. 거기에서 보람을 많이 얻으시는 것 같죠. 예.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저스툰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툰 자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웹툰 웹소설은 저스툰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그렇습니다.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걸쳐서 네. 지금 최근 기간까지 왔어요. 그러네요. 네. 네. 결국은 너무 신기해요. 웹툰 작가 이건 롱터뷰 할 때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웹툰 작가를 염두에 둔 시간은 사실 거의 없었어요. 그러게요. 예. 네. 내가 할 수 있는 걸 혹은 그 당시 하고 싶은 걸 그냥 즐겨오는데 네. 결국 마지막에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들을 다 쓰게 된다는 네. 교훈을 좀 얻게 됩니다. 예. 그게 새로운 언어, 네. 새로운 기술이 되면 웹툰판 전체를 확장시키죠. 그 결과 네이버 웹툰이 아마도 호랑 작가님께 공로상을 드렸죠. 공로상은 아니고 기술 지원상이요. 기술 지원. 그 뒤로 모든 웹툰, 대부분 웹툰에 마지막 크레딧에 네. 기술 지원 맞아, 호랑이 맞아. 들어갔어요. 네.
땡스 투 호랑 이거 진짜 네.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 지원상을 받게 되고 네. 다행히 그래서 연재를 안 하고 있는데 잊혀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네. 잊혀지지 않고 있다고 자신하지 마. 네. 농담입니다. 당연히 예. 그렇죠. 예. 지금 현재는 그래서 예. 결국은 또 다른 종류의 세계에 도전을 하고 계세요. 예. 사실 이게 조금 뭐 마지막에 다녔던 회사 얘기는 다 제치고요. 왜냐하면은 네. 최근 일이라서 네. 네. 그렇게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예, 3년이죠. 그 산업기능요원은 그렇죠. 보통 군복무보다 길죠. 1년 이상 더 예. 길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렇게 군복무를 마치고 나서 다시 연재를 해야지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아, 예. 왜냐하면은. 게임 회사를 다니면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내가 게임 회사를 지금 두 번이나 다녔는데 결국 게임 출시를 못했네. 아, 너무 열받는 거예요. 콘솔 게임을 만들지 않았다 아직. 콘솔 게임은 아니지만 어쨌든 게임 출시를 못했던 게 물론 뭐 플래시 게임이나 이런 쪽은 많이 만든 게 있지만 정말로 게임을 만들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는데 그거를 못하니까 되게 찝찝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네네. 예, 그래서 물론 회사에서는 못했지만. 뭐 그런 회사에서 게임이 완성돼서 출시되는 기업들이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엎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겠죠. 예. 그렇죠. 너무 많죠. 계속 엎어지는 것만 경험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스스로 결정권자가 돼서 네. 뭔가를 해보자라고 했던 게 반한양이라는 게임인데요. 반한양. 네. 최후의 반한양. 예. 네. 너무 귀여워요. 귀여워요. 네. 지금도 서비스 되고 있죠. 예, 그냥. 뭐 서비스라고 할 것도 없죠. 서버도 없는 게임이니까 그냥 예, 받으면 되는 거죠. 예, 받으면 되는 여러분 거고. 방송 들으시고 궁금해지시면 예. 최후의 반한양을 검색해 보시면 예. 시간 잘 갑니다 진짜. 내가 왜 하고 이제 있지 싶고 계속하게 돼요. 예, 나쁜 게임이죠, 아주 나쁜. 예, 나름 중독성 있어요. 예. 나름이 아니고 아주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좀 새로운 방식의 퍼즐 요소를 넣은 런 게임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었는데 이게 꽤 어렵지만 그래도 도전 의식을. 예. 불러일으키는 좀 그런 게임을 만들었어요. 근데 네. 이걸 만들고 나니까 계속 욕심이 더 생기는 거예요. 예, 어렸을 때 꿈이 사라지질 않아요. 예, 그래도 만화가라는 꿈은 이뤘는데 기업은 말고 게임이요? 어렸을 때 예, 예, 기업은 말고요. 게임 만든다. 아, 기업은행에서 나 싫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너무 만들고 싶은 거예요 또. 그래서 게임을 또 만들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게임을 만들려면은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혼자 만든 미니 게임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정말로 나중에 돈이 많이 생기면은 이거 더 한번 도전해 보자. 이런 생각을 잠시 미루고 제가 잠깐 이제 한 미국에서 잠깐 생활할 때가 생겼어요. 미국에서 잠깐 있었어요. 갑자기 미국을 갑니다. 네. 어떻게 갑자기 미국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갈 일이 있었어요? 예, 미국에 잠깐 뭐 개인 사정으로 네. 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또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죠. 그 GDC라는 게임 네. 컨퍼런스 게임 컨퍼런스 예, 개발자 예, 네.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어요. 게임 디벨로퍼 컨퍼런스인가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2016년 네.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에 제가 마침 있었던 데가 샌프란시스코고 거기서 네. 열렸으니까 네. 바로 집 앞에서 하니까 갔는데 제가 샌디에고 놀러 가는데 예. 코미콘이 열린 거랑 같은 거죠. 예. 그렇네요. 예. 갔는데 이제 VR 네. 당시에 VR이 좀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한 때고 VR 전시관이 따로 있었어요. 네, 네. 예, 2016년에 네, VR 관련 콘텐츠들을 보니까 좀 더 빠르게 접근을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플레이스테이션 VR이나 다른 VR 기기들이 출시되기 전에 그렇죠. 오큘러스가 예, 나왔을 때죠. 예, 네. 먼저 좀 이제 경험을 해보고 이런 세계구나. 이러면은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좀 이걸 좀 게임 회사들은 그 VR에 맞춘 콘텐츠들을 제작을 해요. 네. 예, 영상도 VR 영상으로 제작을 하고 네. 근데 사실 VR에 딱 최적화된 포맷은 한계가 있어요. 네. 예, 한계가 있고 그걸 보면 볼수록 정말 좋은 이제 이게 정말로 그냥 다들 컴퓨터 하듯이 좀 대중적으로 다가가게 됐을 때 이 세계에서 조금 더 뭐랄까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웹툰을 보잖아요. 네. 그것처럼
일상에서 분명히 만화를 볼 텐데 네. VR 환경에서는 어떻게 볼까라는 좀 그런 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또 우리나라에서 VR 사업을 그쵸. 지원을 하는 네. 네. 이게 창조 경쟁가요? 맞아요. 네. 네. 거기 한 부분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근대사의 이어 현대사 그러니까. 심지어 정책이 되게 특이하게 나왔어요. 정부가 키운 작가입니다. 네. 네. VR 콘텐츠 뭐 VR 만화 구체적인 예시까지 들었어요. 정부에서 호랑을 위한 건가? 네. 호랑 근데, 출동. 아니 저는 그거 몰랐었어요. 근데 그 다른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술과 만화가 접목이 된 작가로 예, 좀 그쵸. 이제 대표성을 예. 띄고 계시니 네.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이 세 곳에서 왔어요. 예. 하나는 약간 이제 게임 회사 겸하고 있는 회사고 한 곳은 뭐 출판사인데 네네. VR 쪽에 관심이 많은 네. 그리고 한 분은 또 이제 네이버 퇴사하신 그런 분이 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따로따로 연락이 온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동시기에 VR 만화를 하겠다는 분들이 동시기에 나한테 연락을 하지? 그래서 전부 다 얘기를 들어봤죠. 네. 네. 셋 다 만났어요. 네. 따로따로. 그리고요? 셋 다 만나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한테 자문을 구하고 싶어해서 연락을 하신 분도 있고 네. 제 작품의 판권을 달라고 하신 분도 있었고 네. 네. 여러 가지 형태를 많이 봤는데 사실 네. 이분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토타입이 이게 만화를 위한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VR은 360 카메라 있잖아요. 그렇죠. 360도 카메라로 찍은 그 이미지들을 차례로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미지 뷰어가 있으니까. 네네. 근데 그거를 그대로 다 만화에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아, 네. 그러게. 예. 그래서 만화야 그게. 이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죠. 만화가이기 네. 때문에 가능한 생각이군요.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사실 직접적으로 조언을 드린 분도 제가 조언을 드렸었죠. 네. 만화가 입장에서 작가 입장에서 이게 상향 연출이나. 아니면은 다른 곳을 봤을 때 다음 컷으로 넘어갔을 때 계속 그 컷을 보고 있지 않다. 말풍선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죠. 한 번 네. 지나가도 출판 만화처럼 말풍선을 차례로 읽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라. 네, 좀 여러 가지로 조언을 되게 많이 해줬어요. 근데 대부분 다 싫어하시더라고요. 네. 그 게임에서 다니면서도 느낀 게 있는데 개발자분들한테 개발적인 걸 강요를 하면요 싫어하세요. 당연히 그렇죠. 일이 많아지고 예, 특히 네가 이 회사 사람이 아니고 네가 자문을 해줄 입장이냐라는 생각까지도 네네. 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개발자들은 약간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저도 개발자이게 하는 얘기인데 개발이 힘들거든요. 네. 이게 이제 경계에 서 있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풍경이 있어요. 네. 경계인이 아니면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역에 네. 있는 것만 주로 보게 되잖아요. 예, 네, 맞아요. 그런데 네. 가끔 가다가 네. 예를 들면 VR하고 웹툰을 만나게 한다? 이건 아예 경계면에 새로운 세계를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거기에서 뭔가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애초에 경계인이었던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너무 좀 걱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VR 만화들이 세상에 나오게 되면은 그러니까요. 예, 물론 정부 지원이고 뭐고 다 좋은데 예. 제대로 된 게 나왔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군요. 독자들이 그걸로 보고 실망할까봐. 네네네. 예. 아, VR 만화 겨우 이런 거야? 라는 말이 나올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예. 뭐 그분들은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네. 조금 보여주려면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콘텐츠에 맞게. 예.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 때문에 다들 사업 도전하는 느낌? 예. 아, 물론 그 부분을 모르지만 예.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만큼 걱정이 됐단 얘기죠. 네. 네. 근데 저는 사실 예, 이것도 되게 조심해야 되는 발언이긴 한데 새 업체가 동시에 동시에 컨택을 했어요. 같은 네. 사업으로. 네. 100% 뭔가 걸려 있는 거죠. 아, 물론 그렇죠. 네. 그건 뭐 네. 어떤 특정한 시기에 네. 지원 사업이 나오면 네. 그렇죠. 뭐 그것을 노리고 뭔가를 하는 분도 계시고 네. 준비를 했는데 지금이 기회다인 분들도 계실 거고 네. 뭐 여러 가지 동기로 움직이실 네.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예.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저희가 모르는 거니까요. 아, 이거 너무 급하게 하는 거 아닌가. 예.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그동안 제가 받았던 게 있는데 그런 관심도 받았던 것도 있고 그래서 한번 해볼까? 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군요. 예. 하지만 이거는
사실 VR의 시장이 안 잡혀 있잖아요. 네. 안 잡혀 있으니까 상업성을 철저히 배제를 하고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수익이 없는 사업을 시작을 한다는 거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미친 짓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아 내가 이거를 하면은 진짜 또 가난했던 시절로 돌아가는 건가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저는 수익이 있잖아요. 그리고 홍보만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래도 버틸 수는 있으니까 한번 여기에 투자를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때부터 툴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제작 툴을. 대단하시죠. 이거 이번에도 그러니까 VR 웹툰을 만든 게 아니라 네. VR 웹툰을 만들 수 있는 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계속 지금 비슷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웹툰 작가들이 예.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계시단 말이죠. 예. 이게 조금 만화를 좀 하다 보니까 네. 만화 연출에 대한 감각이 많이 제가 습득이 되잖아요. 네, 알게 되죠. 예, 만화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만들어지니까 다른 개발자들하고 달리 내가 좀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 연출을 효과적으로 다른 작가님들도 쓸 수 있게. 예, 그래서 벤치마킹을 했는데 가장 좀 편한 툴을 벤치마킹을 했어요. 네. 그게 파워포인트죠. 오. 예. 예. 그래서 그 파워포인트랑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만화를 만들 수 있게 우와. 그 툴을 만들어서 예. PPT 비슷한 툴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지금 예. PPT를 기반으로 만들었던 얘기를 저 들은 적이 있는데 잘 이해가 안 가서 오.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어요. 궁금하기도 예. 하고. 예.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겠죠. 예, 좀 정말로 쉽게 만들 수 있게 툴을 만들자. 네. 그리고 이제 기존의 360 이미지들 슬라이드에서 안 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VR은 자안 우안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입체를 볼 수 있는 장점이 네. 있는데 그렇죠. 360 이미지는 사실 입체를 볼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냥 동그란 벽면에 그려진 이미지를 둘러보는 게 다거든요. 네네. 그렇네요. 근데 이게 튀어나오는 지금 홍능진 선생님 두리번거리고 있어요. 아니, 그냥 한번 써봤을 때 그 자신의 느낌이... 예. 자신의 그래, 왼쪽 눈 오른쪽 눈을 확인해 놓은 거. 예.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서요. 깜짝이야. 그래 그랬던 것 같아. 두리번. 네네. 근데 이 이미지가 튀어나온다는 느낌 자체가 저는 결정적인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만화랑 정말 만화 속 세상에 들어간 느낌이 들게 하려면은 벽면에 그려진 그림을 그냥 둘러보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 만화 세계 속에 있어야 된다. 독자가. 네. 예. 그래서 정말로 입체를 지원을 하기 시작하죠. 예. 자안 우안을 뭐 이제 2D 모니터 상에서도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툴 개발에 온갖 정성을 쏟기 시작해요. 만화는 안 만들고 툴만 만들었어요. 네, 맨 처음에. 네. 이제 이거를 네이버에 가져가죠. 예. 와. 예. 네. 예. 물론 근데 기존에 이제 네이버와의 저와의 그런 뭐랄까 신뢰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신뢰요, 신뢰. 예, 신뢰요. 신뢰. 신뢰 말고 네, 신뢰 트러스트 예. 믿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제 네이버 웹툰과 함께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네, 네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서비스를 준비 중인데 아마 이 방송이 나올 때쯤이면은 예, 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을까. 우와. 예. 그렇다면 2017년 11월, 11월 연말 12월? 예상이군요. 네. 예. 11월, 12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영상은 이미 공개가 됐어요. 너무 궁금해요. 예. 간단한 프로모션 영상은 공개가 됐는데. 우와. 예.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진짜 궁금해요. 새로운 종류의 기술이 나오면 네. 호랑 작가님처럼 그걸 자기 모국어같이 쓰는 작가는 아니지만 최대한 빨리 접해보고 좀 이것저것 즐겨보려고 예. 신경 쓰는 작가 중에 한 명이에요. 예. 그래서 저도 종범이면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갑자기 이렇게 스윗한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되게 예. 너무 그런 입장에서는 예. 항상 이런 종류의 시도가 나오면 제일 먼저 호랑 작가가 있는 쪽을 바라보니까 지금 뭔가 하고 있지 않을까? 네. 역시나 VR도. 그래서 사실 이런 작가님들을 위한 툴이라고 해야 되나? 제작에 도움이 되는 툴들을 네. 좀 많이 만들자라는 생각은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중 대표적인 게 저 이미지 잘라주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죠. 그게 지금 예.
수많은 매체에서 그 덕을 보고 있습니다. 예. 이미지 슬라이서라는 예. 프로그램을 본인이 만들었죠. 예. 그 이제 매체에서 모바일 시대로 오면서 네. 이미지를 잘게 자르지 않으면은 이제 이미지를 강제로 축소를 해서 출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 대단하시다. 폰의 메모리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랫폼에서는 이미지를 잘게 잘라서 주길 원하고 작가한테 부탁하면 작가 힘들고 그쵸. 바쁘고 예, 그냥 원고하기도 바쁜데 맞아요. 근데 그 이미지 슬라이서라는 예. 그 프로그램은요 예. 이미지를 툭툭툭 넣고 클릭하면요 다 쪼개줘요. 아. 예. 이게 참 아는 사람한테는 예. 뭐 쉬운 걸지 몰라도 저희한테 굉장히 유용해요. 그러니까요. 예, 좀 약간 그런 쪽으로 아, 정말 나중에는 작업에 전반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툴도 만드는 게 제 꿈이기도 하고 사실 그래요. 중간에 예. 몇 년 전에요. 저하고 맨날 카톡에서 예. 그 얘기했었어요. 예. 어시에이가 없어도 만화를 그리게 하고 싶다. 예. 사진을 넣었을 때 예. 기존에 있던 이미지 프로세싱 과정을 넘어서는 진짜로 손으로 예. 그린 배경같이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굉장히 또 한참 동안 막 파고드시고 저하고 예. 얘기를 많이 하고 샘플도 예. 나오고 그랬는데 예. 아, 그쪽도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잖아요. 또. 예.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샘플 이미지도 많이 나왔었죠. 예. 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작가님들을 자유롭게 만드는 방향으로 예. 뭔가를 시도하고 계세요. 예. 물론 수많은 독자님들은 예. 최종호 호랑 작가의 웹툰 작품도 기다리고 있지만 예. 다른 동료 작가들은요. 예. 이런 걸 해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너의 호랑님. 알 거 아니지만 하지만 난 도움받고 싶어. 네. 이런 식이죠. 야, 진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네. 지금 저희가 얼렁뚱땅 2회차로 나뉼잖아요. 네. 얼렁뚱땅 네. 여러분들 2주에 걸쳐서 호랑 작가의 일대기 그 어떤 쭉 궤적을 보셨는데 대단해요. 네. 웹툰에 구체적으로 관련된 시간은 되게 뒤쪽 짧게 느껴지실지도 모르지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뭐 하나에 빠져서 그것만 파고들면 장인이 되는데 그 경계선에서 계속 걸어가게 되면 아예 그 업계 자체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웹툰이라는 매체는 사실 신생 매체잖아요. 아직은. 그 어떤 새로운 매체의 가능성을 예. 지금 근 한 6년, 7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확장시킨 작가가 한 명 있다면 호랑 작가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게요. 많은 작가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빚지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자신의 위협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쉬운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개발자가 네. 개발자가 만화를 그리기 시작하면 좀 자기가 편하고 싶으니까 스스로가 네. 편하고 싶으니까 그죠. 계속 접목하게 되고 사실 저도 제가 편하고 싶어서 했던 것들인데 그걸 조금 더 꾸며서 공개를 했던 거고 공유를 하셨죠. 예, 네. 그거를 되게 좋아해요. 공유를 하는 거를.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네. 예, 저도 그런 공유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 주로 모든 공부를 사실 학원을 다니고 뭐 이런 건 아니었어요. 예, 근데 인터넷에서 배웠죠. 네. 예, 공유해 준 수많은 정보들 때문에 예. 그게 저희들의 약간 공통점이죠. 네. 예. 저도 그렇고 그렇게 배웠고 예. 공유를 하고 싶어하는 작가들이 예. 많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커리큘럼이 어느 정도 많이 대학들에서도 잡혀가지고 제대로 배우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사실 네. 저도 그런 거 정말 원했었어요. 네. 어렸을 때는 아, 나도 제대로 만화를 배워보고 싶다 이런 걸 원했었는데 그렇죠. 예, 사실 당시만 해도 웹툰이라는 거를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들 학교가 없었고요. 맞아요. 특히나 그 실무자들을 데려다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경우는 없었죠. 아예. 진짜 네, 드물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드물지가 예. 않고 아예 없었죠.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오히려 교수님이 막 3D Max 책을 보면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경우도 있었고. 네,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실무자님들이 오시긴 하는데 그냥 강사님 네. 잠깐 오셔서 네네. 그렇게 학생들을 꾸준히 봐줄 수 있는 위치에 맞아요.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그렇죠. 해주고 하니까 이게 제대로 된 교육인가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약간 대학의 회의감을 느꼈던 게 그런 것들이 컸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사실 요즘은 진짜 많이 좋아졌죠. 그렇죠. 네. 이제는 웹툰 작가님들 본인도 네. 많이 가르치시고 네. 확실히 점점 나아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저도 재입학을 하고 싶다는 생각까지도 들고 있어요. 네. 어느 대학교예요? 청강대요. 여기에 반짝반짝 뭐 효과음 넣어줘야 되는데. 네, 사실 아까 전에 이게 작가를 했거든요. 네. 과거에 청강대학교 쪽에 강의를 제안받은 적이 있으신데 그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재학 조건이 있어가지고 멀고 네. 막 이래서 못하셨는데
갑자기 청강대학교 쪽에서 주관하는 팟캐스트에 초대를 받으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 청강대는 사실 계속 유심히 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그래요? 유명해지기 전에 그 게임 쪽에서 네네 예, 사실 맞아요. 예 유명하죠. 그 지스타라는 게임 우리나라 컨퍼런스가 그쵸, 있어요. 그쵸, 예. 예. 거기 나갔는데 그때 청강대에서 부스를 차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학생들이 작품을 주는데 CD를 이렇게 배포를 했었어요. 거기서 이거 학생들 수준이 되게 좋다. 맞아, 잘합니다. 예, 예. 게임 스쿨 잘하죠. 예. 그래서 여기는 정말 실무 위주로 가르치는 데구나. 제가 그때 대학생일 때였는데 네네. 게임 스쿨 피처링인데. 어 그러게. 차라리 여기를 갈 걸. 야, 약간 좀 그런 생각까지도 드는데. 예. 그 당시에 게임이 꿈이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생각까지 들고 부럽고 그랬는데 요즘에 막 청강대 만화 쪽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러게 요즘 학생분들이 그리는 작품들이 정말 대단해서 저도 보면서 되게 놀랄 때가 많기 때문에 갑자기 근데 얘기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비해서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경로는 늘어났죠. 그렇죠. 꼭 대학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그러고 있지만 호랑 작가님이 작가로서 걸어온 길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직접 어떤 커리큘럼으로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공유의 미덕을 되게 좋아하시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걸 늘 꿈꾸죠. 자, 거의 한 3시간 가까운 기간 동안 다양한 얘기들을 나눴어요. 네. 예. 기존의 롱터뷰가 작가로서 데뷔 준비를 하던 시기, 데뷔되던 시기, 된 이후 이렇게 많이 나뉜다면 오늘 호랑 작가님하고 나눴던 지난 회차와 이번 회차 2주간에 걸친 얘기는 작가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가 그럴까요? 있다. 정말. 제가 참 늘 생각하는 건데 만화뿐 아니라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은 이야기 이외에 어떤 걸 해야 되니까 이 생각 참 많이 하거든요. 네. 내가 이런 건 많이 봐요. 만화를 그리고 싶은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전공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만화가 아니야. 관둬야겠다. 이런 걸 참 많이 봅니다. 저는 항상 그 생각이 들어요. 만화라는 것은 대단한 발명품이고 도구지만 그걸로 뭘 할지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으려면 지금 하고 있는 곳의 전문가가 돼서 만화로 그리면 되거든요. 맞습니다. 만화가는 정말로 많은 걸 할 수 있지만 동시에 많은 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사실 지난 회차 이번 회차 들으시면서 호랑 작가님은 제가 보기에는 자연스럽게 하고 싶었던 걸 쭉 쫓아왔고 그걸 다 이뤄내서 만화를 쓰신 분이에요. 누구나 그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만화랑 좀 무관해 보여도 그걸 만화에 담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한번 보시면 무턱대고 회사를 관두거나 무턱대고 학교를 관두거나 뭔가를 관두고 배수의 진을 치고 만화에 무조건 뛰어드는 방식 말고도 다양한 게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게요.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제가 그 예전에 3D 그래픽 회사와 게임 회사를 다녀본 적이 있잖아요. 아 펌프의 스텝이었죠. 그 전에는 진짜 그래픽 회사만 하는 그래픽만 만드는 회사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회사에서 프로그래머이신데 3D 그래픽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 3D를 이렇게 모델링하고 애니메이션을 할 때 그분은 뭔가 프로그래밍적으로 뭔가 쉽게 하셔갖고 훨씬 더 빠르게 애니메이션을 만드시거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프트 이미지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분이 너무 경이로웠는데 그러면서 그 주변에 계신 그 상사분이 그 요즘은 그때가 지금 15년 전인데 요즘에는 그래픽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프로그래밍적으로 뭔가 지식이 있으면 훨씬 이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고 이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야 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게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 사람이 쉽지 않다는 거를 많이 흔치 않다는 거를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당시에 3D 그래픽을 하시는 분들이 손 그림에는 능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만화가를 나온 저도 되게 좀 가치 있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예, 손 그림을 너처럼 그리는 사람이 필요하다. 예, 이렇게 구현을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러니까 그때는 저는 그때 이미 약간 그런 건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다른 분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접 분야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으면 네네.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나 시너지는 정말 훨씬 더 크구나. 근데 이 호랑 작가님 보면서 그게 확신이 드네요. 그렇죠. 네, 굉장한 그 창의력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이 분야의 사람이 왜 이 분야를 하지? 라는 어떻게 보면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야인데 이질적인 분야들끼리 이렇게 딱 접합이 되는 순간 갑자기 그런 창의력이나 뭔가 폭발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하나 느꼈고요. 시너지라는 말에 정말 정확한 예시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또 갑자기 드는 생각은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그 저희 큰아들이 되게 약간 게으른 편이라고. 머리는 좋죠. 네, 근데 컴퓨터를 되게 요즘 아이들처럼 막 되게 좋아해요. 막 네. 이렇게 모바일 쓰는 거 보면은 되게 잘한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저랑 합숙하시는 분이 약간 개발자분에게 회사 개발자분에게 약간 푸념하시는 듯이 하셨대요. 말씀을 아 우리 큰애는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애가 MPC에 그 또. 게으른 것 같고 근데 컴퓨터나 뭐 이런 거는 잘하는 것 같아. 어,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더니 그 개발자분이 되게 그러니까 상사여서 되게 좋은 말을 해준 것 같아요. 어, 그 아드님은 나중에 좋은 개발자가 되실 거라고. 왜냐면요. 뉴타입이 될 겁니다. 네, 개발자가 부지런하면 코딩을 잘못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게으른 개발자가 자기 일하는 걸 덜으려고 네. 열심히 네. 코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 남편이 그 얘기를 딱 해주는데 어머 이 아이의 길이 열렸어. 이러면서 들으셨던 기억이 나네요. 정말로 일하기 싫기 때문에 네. 그 필요에 의해서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네. 인류의 진보입니다. 진보. 그림 많이 그리기 싫으니까 모델링 해놓듯이. 맞아요. 그런 같은 맥락이죠. 자동화는 네. 언제나 네. 거기서 나왔죠. 네. 네. 어떻게 오늘 네. 과 지난 회차에 걸쳐서 예. 얘기를 참 많이 해주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어 재밌네요. 제 인생이 쫙 지나가는 느낌으로. 그러니까요. 예. 너 요즘 되게 외롭구나. 예? 너무 신나가지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참 편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모르게 질문 안 해도 줄줄줄줄 시간 주고 맞춰가지고 해주셔가지고. 워낙 지혜만 있다 보니까 그냥 사람이 그리웠나 봐요. 우리 종종 봅시다. 안 되겠네요.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아, 너무 재밌었고 저 네. 진짜 기대돼요. 저는 사실 VR2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바라보던 저도요, 사람이었거든요. 네. 저도요. 네, 그래서 네. 이거는 분명히 이렇게 구현되면 이건 만화 아니야 라고 단정을 짓고 있었는데 왠지 호랑 작가님이 그걸 하신다는 순간 가능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확신이 들어요. 궁금해졌습니다. 네. 계속해서 제가 억지로 정리하려는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롱터뷰는 늘 다른 종류의 정리와 메시지를 저에게 줍니다. 네. 여러분들 만화를 열심히 그리는 것과 별개로요. 만화 작가를 구성하는 성분은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리고 만화가라는 직업의 세계는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네. 어떤 길을 거쳐서 뭘 하게 될지에 대해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만화랑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신다고 해도 어떤 식으로건 작가가 될 사람은 그걸 써서 작가가 됩니다. 네. 그중에 한 가지 대표적인 예시였고요. 호랑 작가님, 수정호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생 네. 많이 하셨습니다. 아, 예. 재밌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정리를 해야겠죠? 네. 수많은 작가들의 다양한 길을 모아서 웹툰계의 대동여 지도를 만들어보는 프로젝트 롱터뷰입니다. 오늘도 그 지도의 한 구역을 모아봤습니다. 청원만화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웹툰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종호 웹툰스쿨의 작가 인터뷰 롱터뷰였고요. 오늘 지난 회차와 이번 회차에 걸쳐서 호랑 작가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저는 만화가 이종호였고요. 예, 저는 홍난주였습니다. 예, 저는 호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